제목이 SK텔레콤의 퍼스펙티브 AI API 에코시스템에 대한 퍼스펙티브네요. 그 SK텔레콤이 아니라 SK의 퍼스펙티브라고 보면 뭘까? 이렇게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안 들리세요? 아, 들리세요, 이제? 아, 예. 그 내려오기 전에 혹시 이제 매스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월 10월이 되면 SK 그룹 차원에서 이제 CEO들이 모여서 CEO 뭐 세미나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사실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 키워드가 보면은 함께하는 성장, 뭐 그다음에 공유 인프라,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의 뷰가 아니라 SK의 관점이 뭐냐면은 여기도 한번 생태계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생태계 이런 표현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워드를 하자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성장 같습니다.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같이 하려고 하면 서로가 뭔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하는 거.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SK 뭐 그룹 아니면 SK텔레콤한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마 오픈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더 같이 성장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가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에 전체적인 요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API 뭐 제가 뭐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뭐 하죠? 그냥 보통 보면 우리 프로그램 하고 할때다 API 콜 해가지고 뭔가를 하죠. 근데 API를 하는 거는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내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굳이 내가 또뭐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때로는 아 나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SK텔레콤만 가진 어떤 데이터가 됐든 뭔가 수단이 있건 고객이 있든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레버리지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원래는 기술적으로 이제 API라는 걸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뭐 사업적 수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하나가 더는 있다고 생각해요. 화살표로 하자면 아까 제가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칫 저희가 공유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코노믹이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코노믹이라는 어떤 밸류를 바꿔서 서로 이제 경제적 가치까지 이뤄내면은 그걸 같이 이제 쉐어링하는 뭐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API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글로벌리 많이 쓰이는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API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등록이 되고 많이 글로벌리 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강연할 때 보면 이제 빅데이터나 이러이러한 것들 강연할 때 자료가 이런 비슷한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보면 보통 이제 아파치나 오픈소스 에코시스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뭐 하두프 할때 보면 뭐 맵리듀스가 보고 뭐 하이브가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에 늘어나는 숫자도 봐도 아마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픈소스 만들고 이런 식으로 API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요즘 들어보면 엄청나게 아까 네이버에서도 이제 그 AI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AI 오픈한 데서 음성인식이 됐던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하고 뭐 재작년인가요? 그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에도 알렉사 만들어서 뭐 했지만 그것들이 사실 에코 하나 만들었다는 임팩트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AI에 관련된 API들을 오픈해가지고 그 알렉사가 냉장고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이런 데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스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함께하는 어떤 성장 게임을 만드는 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글로벌리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죠. 뒤떨어져 있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티뎁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보통 티뎁 하면은 여기 자리가 이렇게 항상 넘치거든요. 근데 오늘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API에 대한 기대치나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반성을 좀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더 오픈하고 더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성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API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API들을 서로 다 오픈을 하고 있죠. 뭐 저희 같이 이제 텔레콤에서도 많이 텔레콤에 있는 텔코 플레이어들도 오픈을 하고 있고 OTT들도 오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트윌러나 이런 것처럼 이제 API 자체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사업가들도 있고 다양한 API 를 가지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딱 저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 생태계를 만들어가서 같이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같이 성장해서 그 레버뉴를 같이 쉐어링하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SK텔레콤이 가진 에셋들을 공유 개방해서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저기 API를 오픈하고 한 지가 보니까 역사로 보면은 TAPI 플랫폼 오픈한 게 2014년 10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10월이니까 한 딱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딱 3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요. 보셨을 때 여러 가지들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숫자로 잠깐 이렇게 현황을 잠깐 보시면 네. 현재 TDEV에 개발자로 등록된 분들이 21,462명이더라고요. 21,462명이고 그분들이 뭔가 우리 API를 통해서 뭔가의 뭐 앱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데 생성된 프로젝트의 수가 한 3,200개 정도 되고 API 카테고리는 한 11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API 콜이 일어나는데 월 기준으로 보면은 4억 3천만 콜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IoT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 200개 정도의 서비스가 올라가 있고 디바이스는 현재 40만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저희 이제 주로 노라죠. 노라 쪽에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API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까지의 어떤 뭐 현황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충분한 숫자냐? 저는 굉장히 미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것 같고 해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 쪽의 입장에서도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요구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아마 기술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규제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적으로 안 되는 것들도 좀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런 킬러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오픈을 해서 이런 숫자가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는 동그라미 하나씩은 더 붙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API 이제 저희가 아까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저희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뭐 항상 알다시피 이제 킬러 API를 좀 오픈을 해야겠다. 킬러에 해당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킬러 API를 오픈을 해야겠고 또 개발자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진 2,500만의 고객에 대한 액세스 아니면 우리가 IoT 플랫폼이 있는데 그 다양한 IoT의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쉽게 접근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토대가 필요하고 그걸 해가지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가치와 이코노믹 가치를 생성해냈을 때 페어하게 서로 공정하게 서로 같이 뭔가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저희가 영어로 뭐 aggregate, connect, share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뭐 theme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aggregate 관점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제 SK텔레콤한테 API 관점에서 SK텔레콤한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통신 사업자니까 아마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 즉 이제 인증에 해당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시징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빌링, 과금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범주가 아마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하거나 할 때 필요한 영역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는 이제 로케이션이죠. 이제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티맵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자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티맵 쪽이죠. 티맵에 관련된 다양한 API를 오픈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AI 관련 걸 오픈하듯이 저희도 이제 순차적으로 AI와 관련된 다양한 API들을 이제 같이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1A로 이렇게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드백이 되고 해서 약간 클로즈드 룹이 돼야겠죠. 그래서 피드백이 되고 요구가 되고 그게 다시 개선이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의 사이클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K텔레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요청도 하시고 해서 뭔가 킬러 에셋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킬러 서비스들이 여기에 많이 올라와야죠.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냥 1A로 뭐 이렇게 오픈하고 한번 잘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넥션 관점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0 SK텔레콤이 가진 2,500만 고객에 대한 액세스, 그 다음에 다양한 IoT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쉽게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API 플랫폼과 IoT 같은 경우는 이제 싱플러그라는 IoT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로라망에 붙인 것도 있고 뭐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CAD M1 같은 것도 이제 액세스 쪽을 붙여가지고 더 이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쓰임은 이제 아까 쉐어링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같이 어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서 같이 함께하는 아까 성장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함께하는 성장의 게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금 오늘 아까 이제 개편했다고 했는데 요 developers.sktelecom.com에 들어가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아직은 뭐 미진한 것도 꽤 있는데요. 보셔서 이제 건설적인 피드백 같은 거 많이 주시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0월 26일 오늘이죠. 오늘자로 이제 오픈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팀앱 API 전반적으로 이제 리뉴얼을 하긴 했지만 가장 큰 걸 뽑자고 하냐면 팀앱 API가 이제 정식으로 같이 이제 하나의 포털에서 같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개념으로서 과금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이제 다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그룹은 혼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은 사실 많이 했었지만 아까 김장기 부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혼자 해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셋도 같이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에셋들이 다 이렇게 공유가 돼서 어떻게 보면 뭐 네이버하고 SK텔레콤하고 경쟁자냐 경쟁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글로벌리 같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 작은 어떤 나라에서 뭐 우물한 개구리처럼 서로 뭐 싸우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더 큰 게임을 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여러 이제 개발자분들도 그런 같이 꿈을 꾸는 세상에서 좀 뭔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시간을 굉장히 좀 짧게 할 것 같은데,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